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날 종교 지도자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지금 자행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빛 가운데 살면서 하늘에 올라가기 전부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이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어 이 떨어진 말씀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음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영어로 팟캐스트를 통해 듣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그 영어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녹음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지난주에도 뭐 거의 21명인가 구독한 사람 가운데서 21명이 들었어요. 한국말로 듣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제가 그 옛날에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 그 외국인들 젊은이들 만나면은 그 꼭 잊지 않고 우리 팟캐스트 어카운트 이름을 아껴줬어요. 그럼 즉시 거기서 찾아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그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젊은이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런 일이 정말 시급한 때거든요. 예. 참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잘 요즘에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는데 1.5세나 2세들은 한번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데 듣지 못하게 막아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듣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 그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에 뭐 셀폰만 보니까 컴퓨터라든가 그런 거 안 보고 전부 이 팡 손바닥 속에서만 보니까 그런 젊은이들을 우리가 타겟으로 정말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네. 자,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17장이네요. 17장, 18장이 아니라 17장. 그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속히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신속히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들, 어린아이는 것은 뭐 육신적으로 나이가 어린아이도 해당되겠지만요, 영적으로 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잘못하면 막 그들을 함부로 꾸중하고 이거 잘못된 거야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 쉬워요. 비록 그들이 잘 모르고 할 말이라도 절대로 우리는 그들에서 기도하고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로잡아줘야 되죠.
그냥 무조건 너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얼마나 잘못됐으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목에다가 그냥 맷돌을 매달아가지고 발에 빠져 죽으라. 이거 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 아니야 이거? 근데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자행되고 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주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이건 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 Father's Day인데 진짜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우리 Father 아닙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지금 안 계셔도 진짜 아버지가 저 계시는데 예수님도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이사야서 9장에 본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습니다. 그분이 육신적으로 오셨을 때는 사람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이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다. 어제도 멕시코 갔을 때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했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왜 보내셨는가? 그럼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뭔가?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뭔가? 그러면서 결국 이 세상은 감옥소다. 완전히 세상처럼 하자면 그냥 뭐 그 종신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다 종신형을 받고 산다. 여기서 이 감옥 같은 데서 종신형을 받고 사는데 여기서만 종신형이 아니라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또 종신형이 된다. 지옥뿐만 아니라 나중에 끝에 가면은 지옥 통째로 불못에 던져지면은 거기서 종신형을 사게 된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지만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 전하면서 그래서 종신형을 받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도 말이죠. 베일본드 그렇잖아요. 본드를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놔주잖아요. 베일본드 주님이 본드를 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본드를 사기 위해서. 그래도 뭐 어제 그 형제들은 뭐 중에서 감옥생활을 뭐 한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어떤 형제는 십몇 년 시간 형제도 있고요. 그 사람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심정이 어떤가를 알죠. 보통 사람들은 몰라요. 나는 감옥에 안 갇혔어.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일본드를 만들어 주시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가신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로자를 보냈다. 위로자를 보냈다. 여러분 감옥에 종신형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위로하겠느냐? 뭐 찾아가 면해가지고 뭐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그게 위로가 되겠느냐? 뭐 입을 옷을 갖다 준다고 위로가 되겠느냐? 그 뭐가 위로가 되겠느냐? 물어봤죠. 대답들을 못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위로자는 거기서 끄지만 해준 거거든. 이게 위로자 아닙니까? 성령님이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위로자로 오셨다. 근데 이거를 기억성경에는 그냥 보혜자로 바꿔놔가지고 이만이라는 사람, 신천지 그 교주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혜사다. 내가 선생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이거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솔직거리는 거예요. 저 통일교 문성명도 그렇고요. 지금 교주가 된 사람들은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그렇게 되면 보혜사가 뭐 선생사태로 됐고요. 한자로 본 말. 그래서 이만이 선생 그래. 그걸 모르고 앉았단 말이죠. 어떻게 성령님의 자리를 자기 찾아란 말이죠. 진짜 위로자. 이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준 위로자. 지옥으로부터 끄집어내준 위로자. 불못으로부터 끄집어내준 위로자. 이 위로가 가장 큰 건데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영원한 그 감옥쇠 지옥 같은 이 세상 감옥쇠에
갇혀서 소망이 없는 걸 몰라 몰라. 사탄의 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는 것이다. 이게 진짜 복음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가르쳐 준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믿는 자 속에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할 때 꼭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꼭 가르쳐 주는 거야. 그들이 어떤 상태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지옥이라는 게 첫째 지자는 땅 지자고 옥자는 감옥을 자 아닙니까? 이 지옥은 이 세상의 지옥이거든요. 세상에서 모르고 있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니까 불면서 떨어지니까. 근데 이거 지금 보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90% 이상이 몰라요. 이거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도요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 뭐 아브라함이 몇 살 때 낳느냐, 뭐 이런 게 성경 공부 줄 알아요? 그게 아니거든요.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이게 세상식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 쓸데없는 거, 어? 그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 뭐 그 사람이 부인 이름이 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그냥 시험을 내고 이게 뭡니까? 이러니까 죽을 때까지도 모르고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저는 주님께서 나중에 환경만 바꿔주시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심판이 있다. 너희들 이미 심판받고 있다.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은 망할 거다. 이거 전해야 돼요. 어? 성경에 오시면 심판이라는 거는 세상 통치자 마귀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다. 이거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있는 거야. 어? 그러니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 신학교에서 복음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대통령 된 사람들 보세요. 다는 아니지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정규 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뭐 학교 거의 안 다녔을걸. 뭐 한국의 대통령도 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공부도 제대로 안 했어. 독학한 사람들이 많아. 세상도 그래. 세상도. 하물며 하나님의 왕국은 정말 성령의 인담을 받아가지고 공부하지 않으면 엉뚱한 공부만 하는 거. 세상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 선생밖에 더 들었냐 그런 말이 있어요. 기껏해야. 그렇잖아요. 그게 그냥 나온 얘기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도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버지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열왕기상 하잖아요. 거기서도 얼마나 정말 그 현 세대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그 멕시코 국경을 지나면서 거기서 뭐 조각이 뭐야 전 뭐 달, 태양, 거기다 사람 모양 새겨가지고 말이죠. 이 발을 섬기는 거나 발을. 어? 저놈들이, 베트칸 저놈들이 말이죠. 저놈이라도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도.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건 나쁘다고 얘기해야죠. 왜 얘기 못해요? 아, 우리 애들지 않은 양이 있다. 아, 저거 개신교 사람들, 저 마틴 루터가 뭐 개혁인가 해가지고 튀어나갔다. 우리 야물에서 튀어나갔는데 다시 끌어모아야 된다. 그게 WCC예요, 그게. WCC가 뭔지도 모르고. 어? 아까 내가 통화한 그 독일에 있는 형제도 말이죠. 그 순봉교회 다니시는데. WCC 들어갔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망고라 그러더래. 아마 지금 그분이 아마 거기서 나왔을지 몰라. 거기서 장로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분은 뭐 이 성경 아직까지도 지금 뭐 오랫동안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인터넷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요. 얼마나 제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갈급해요. 갈급해.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그 동영상 메시지 있잖아요. 그게 안 뜨면은 아 왜 안 나옵니까? 그래 전화가 와. 어? 그럼 이게 얼굴을 보면서 듣는 게 낫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게 갈급해. 우리 권사님과 사원형제도 아마 거기서 그랬을 거야 아마. 이게 떨어졌으면 더 갈급한 거야. 어. 우리도 또 똑같이 갈급한 심정이 돼야 되겠죠. 자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네 형제가 너에 대하여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를 꾸짖으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졌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죄를 졌습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도요.
죄를 지면은 바로 꾸짖어야 돼요. 사랑이 뭐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졌는데도 아,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준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꾸짖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위선자고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아첨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문의 회장은 아첨하는 사람하고는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아첨, flattery.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자문의 회장 무슨 말이 나오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면 그가 너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책망을 받을 때 금방만 깨닫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응? 그게 진짜 사랑이거든. 사람들은 책망받기를 싫어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난 별로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니까. 응? 그가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죄를 짓고 또 하루에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하시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뭔가 하면 회개만 하면 돼요. 회개. 아멘. 이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 이게 있죠. 뭐라 그랬죠.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공이 있어요. 딱딱한 공이 있어요. 동그란 거. 그걸 절구통에 넣고서 탕 하면은 팍 튀기나가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부드러운 거면 탁 찌면은 탁 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반죽이 잘 되는데 이 단단한 이 저 공 같은 거는 그냥 탁 하면 탁 튀겨나가죠. 자문에 그런 말이 있죠.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7번 죄를 졌어요. 그런데 매번 와가지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밉상스럽죠. 그렇죠? 용서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에 7번만 죄짓습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그러죠. 천사 같은 사람도 하루에 죄를 몇 번씩 짓죠. 하루에 7번 죄를 짓게 되면은 일주일에 몇 번 해요? 49번. 곱하기 곱하기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 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주님 앞에 자백만 하면 그는 정말 믿음만 하시단 말이죠. 우리의 자백함을 용서하시는 그걸 믿을만 하신군요. 하나님은 우린 그렇지 않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뭐 베드로가 우리가 몇 번이나 용서되니까 7번 하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7번씩 7번을 이건 뭐예요? 이거 무한대라 이런 얘기죠. 근데 사실 어리석은 사람은 회개를 안 해요. 자꾸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한다고. 이런 얘기 있죠. 그 상황윤리라는 게 있죠. 상황윤리. 상황윤리. 그 뭔가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죄를 안 질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게. 이걸 뭐 environmental 뭐 ethic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상황윤리. 이거를 자꾸 주장하죠. 사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상황윤리. 사실 우리가 뭐 주님한테 7번씩 더 죄를 짓죠. 그러나 회개 없네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부터 계속 마지막 왕까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회개를 안 했어요. 잡혀가서도 회개를 안 했어요. 지금까지 회개 안 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백성입니까? 정말 목이 고든 백성이에요. 목이 딱 고드니까 이거 부러뜨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만 그렇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줄 몰라요. 어제 제가 가서 한 7살쯤 된 아이가 복음을 전하고서 이제 너 오늘 죽음 어디 갈래? 그러니까 하늘 올라간대. 그래서 내가 뽀르게 어떻게 가냐 네가? 그랬더니 나는 지금 죄를 다 회개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그리스도 목사가 그래. 자기는 이렇게 전도했을 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대.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확실하게 얘기하더라고.
전도해도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힘듭니다. 그게 회개하기는 힘들어요. 보세요. 그, 저,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차이가 뭐죠? 이스카르 유다는 회개를 못했어요. 뭘 했죠? 후회만 했죠. 후회만 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를 했죠. 별 차이가 없어요. 죄 지는 거는 뭐, 유다나, 어?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단 하나 차이 있다면, 한 사람은 회개를 안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했죠. 회개란 거는 그냥 입으로만 하는 후회가 아니고,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제일 기뻐해요. 그거 하면 축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땅에 사람들은 축복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야 그랬죠. 가요. 가요가 집주인이에요. 집주인. 집주인이라는 거는 성도들을 잘 먹이고 말이죠. 뭐 이런 성기는 그 가요예요. 어? 그냥 어떤 사람이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를, 다른 교회 사람들 성경 공부를 집에 와서 제가 한두 개 있었는데, 아니, 목사님, 이거 가요. 가요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내가 볼 때 남자다. 근데 왜 부인이 일본 안 나요? 그러더라고. 그럼 나보고 그래. 혹시 부인이 바가지 긁어가지고. 그렇잖아. 남자가 자꾸 사람들 긁고 데려와가지고 먹이면 얼마나 힘들어, 그죠? 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집, 아, 안주인도 말이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가 주책 없이 가가지고 그냥 공부만 했거든요. 그러면 꼭 먹을 거 갖다 주는데, 별로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요, 이 밥에다가, 어? 밥에다가 깡된장 있죠? 밥에다가 깡된장을 갖다 주니까 비벼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더라고. 아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없을 때 마시는 겁니다, 그게. 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왜 그 정도면 깡된장이 영양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어? 깡된장. 어떤 노인이 93세인가 그러는데, 그 사람은 평생을 말입니다. 한 30년 이상을 안성탄면만 먹고 살았대. 뭐 신라면이 아니고, 어? 안성탄면만 먹고 살았대. 밥을 먹으면 자꾸 배가 아프더래. 어? 그래가지고 라면을 먹자 그래서 뭐 신라면 먹어도 계속 아프고 다른 거에도 아프고. 근데 안성탄면을 먹으니까 너무 좋더래. 지금까지 세 끼를 말이죠.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분이. 세 끼를 안성탄면만 먹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요, 그 안에 된장이 들어갔대요. 그래서 저도 라면을 살 때 앞으로는 안성탄면을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 거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 제가 옛날에 먹으니까 상당히 스무스하더라고. 아, 맞구나. 참 좋구나. 좋구나. 알았는데 그거를 드리고, 유튜브에서 그걸 봤지요, 내가. 아니, 93세가 뭐 30년을 먹고 살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살았다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얘기해, 직접. 어?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안성탕면 먹고 사는 할아버지 찾아보시라고. 유튜브에 그런 건 괜찮아요, 여러분. 유익한 거. 그렇죠? 예,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자,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세요. 예. 그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언제 그들이 회개합니까? 언제 회개해요? 자기네 메시아를 준 걸 언제 회개해요?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말이죠. 얼마나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시편을 보세요. 제가 엊그저께 시편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다 그냥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면 사람 쪄도 먹어야 됩니다. 지금도 파푸아뉴기리는 사람을 먹죠. 근데 그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여자들 고기가 더 맛있대요. 그 일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닭을 먹어도 수탉보다는 암탉이 더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사람 고기도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거지, 제가 먹어보진 않지만. 어? 그러나 그들이 죄인지 몰라요. 죄인지 몰라. 자.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누가 여러분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럼 비쌀스럽잖아요. 아유, 내 저 사람은 정말 꼴 보기도 싫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런 사람 혹시 생각나면요, 어? 그 사람이 잘못했다면 꼭 용서해 주세요. 너무하잖아. 계속 그러면서 그럴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도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맺히는 일이 많죠. 맺히는 이제 그게 원인이 다 있어요, 그게.
이유가 있다고요. 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면 그래. 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밤에 잘 때, 밤에 이렇게 잘 때 잠 안 올 때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주님이 뭐를 이렇게 마음속에 보여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저도 하룻밤 자는데 옛날에 제 회사로 손빌째 집어먹은 사람, 그 사람하고 만나서 내가 얘기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막 욕을 하더라고. 이 나쁜 놈아, 이럴 수가 있냐, 이놈의 자식아. 막 그러면서 막 내가 그렇게 욕을 막 하다 꿈을 깼어요? 참, 하여튼,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예, 불쌍한 사람이죠. 그 용서하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자, 5절 봅니다. 사도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우리의 믿음을 늘려주소서. 아, 저 여러분도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근데 더 큰 믿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오는 것 같아. 뭐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아, 받은 증거 많초다 이런 찬송만 있지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진짜 더 큰 믿음을 주신다면 자랑하기 쉽죠?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뽕나무에 이게 말하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리라, 심겨지라고 해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생긴지 알죠? 혹 불면 날아가죠. 아, 이거는 뭐, 깨씨보다도, 뭐, 참깨보다도 작죠. 새까만 거. 그런 믿음만 있어도, 뽕나무 보고, 야, 뽑혀가지고 말이야, 바다에 신겨서, 그렇게 된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게 뭐죠? 정말로 나를 믿으면, 크고 작은 믿음이 없다. 믿으면. 여러분, 주님이 그, 한 번은 그 무화과나무를 지나가다가요, 열매가 없으니까 뭐라 했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죠.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라고 저주했습니다. 제자들이 봤어요. 아니, 지금 무화과 천도 아닌데, 아, 어떻게 저주를 할 수가 있어?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네. 그러면서 지나갔죠?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 나무를 지나가셨어요. 지나갔는데 보니까 말라버렸어. 이게 말라도 보통 마른 게 아니라 그냥 뿌리부터 말라버렸어. 이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그냥 놀라가지고 얘기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더 큰 일로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뭐 believe in God 그랬습니까? 성경에?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져라. 이게 뭐죠? 네 생각으로 믿으면 안 돼. 믿을만 하니까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무조건 믿으라는 얘기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무슨 뭐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이 없고 난 더 있어? 아, 당신은 뭐 믿음의 은사를 받았어? 믿음의 은사라면 없죠. 열매는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금요일날도 어디 갔어요? 매일 전도하시는 목사님, 킹덤 성경책 목사님 만났는데 연세가 80이 넘었죠. 나보고 아휴, 믿는 사람이 없어, 없어 그러시더라고. 네, 아마 전라도 사람이 뭐예요? 아니, 믿는 사람이 없어, 없어. 나만 만나면 반가워서 줄 줄 몰라요. 응? 그분이 붙잡으면요, 내가 붙잡히면은 한도 끝 없이 얘기해, 이분은. 어? 그럼 좀 빨리 나 가야 되는데 말이야. 근데 이분이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지나가니까, 예수 믿으시오? 그러더라. 그러길래 얼른 빠져나갔지. 놓쳤다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런 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이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제일 먼저 한게 뭔가 하면,
그 장로교 목사입니다. 칼빈주의 목사예요. 제일 먼저 사도신경을 폐지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다 나가. 그 나보고 그래. 내가 사도신경 하니까 장로들이 다 기어 나갔어. 나가라 그래. 그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니까. 성경대로 하니까. 그런 핍박이 오는 거예요. 저도 1997년부터인가 성경을 바꿨죠. 사람들이 왔다 다가 뭐 이런 성경, 뭐 킹 성경이 있어, 이거 뭐 왕 성경이 있어 그러면서 다 가더라고요. 뭐 할 수 없죠 어떻게. 그럼 나가는 사람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시골 날 감사해. 난 기적 중에 기적이로소이다. 예.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기적입니다 주님. 기적입니다. 아니 크리스마스 행사 안 하고 또 그 다음에 부활절 행사 안 하고 그냥 캐톡에서 만든 거거든 그게. 그게 재미없거든. 왜 부활절 되면 뭐 예수 부활하자 막 써붙여놓고 말이죠. 아 추수감사할 때도 뭐 추수감사한 거 봉투 다 만들어놓고 말이죠. 어, 추수감사 붙여놓고 뭐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뭐 교구별로 뭐 우리 교구도 없지만 그 구역별로 차장 대입하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 뭐 으쌰으쌰 하더라. 지금서 뭐 해가지고. 저도 모퉁볼 때 그렇게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큰 교회 다닐 때, 모퉁볼 교회 다닐 때, 우리 국교구에서 이제 합창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때 한 7살 때인가 걔가 지휘를 했어요. 걔가 지휘를. 그랬던 아이가, 나이가 먹고 크니까 잘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도 나이 어릴 때, 7살 때요. 영화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 들어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 예수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로 침례탕 가가지고 미국에 침례탕 했잖아. 침례탕 가가지고 침례 받았어요 그러면. 예. 지금도 기억하죠. 7살 때. 어릴 때 구원을 받으면요 언젠가는 죽게 돌아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 예수님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지 몰라. 예. 하나님이 기억합니다. 저 어릴 때 그러다가 떠나가지고 20년을 헤맸잖아요. 근데 여기 오기 직전에 나는 여기 올지도 몰랐어요. 캘리포니아 올 일이 없었으니까. 내 안에서 야 이제 너 이제 충분하잖아. 20년이면 뭐 세상말로 뭐 강산도 두 번 변했으니까 이제는 나한테 와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 아 그러고 있는데 그냥 이쪽으로 발령이 트랜스퍼가 된 거야. 하나님 그게 참 때가 되니까 그렇게 부르시더라고. 20년에는 세월이 두 번 변하죠. 강산이 두 번 변하죠. 예.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릴 뿐입니다. 나는 내가 20년을 해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아직 잘 몰라도요. 가만 내버려둬요. 기도만 하고. 잔소리 왜 듭니까? 듣습니까? 나도 안 들었는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교회도 안 다니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와 계시는데요. 저는 친구들 보냈다가 주일날 폭하고 그랬어요. 폭하고 고스톱 치고 그랬다고요. 그 어머니 교회 가셔야 되는데 교회 픽업도 안 해드렸어. 근데 우리 회사에 아주 예수 잘 믿는 형제가 있었는데 걔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좀 모셔다 줄래? 이렇게 걔가 와가지고 했어요. 그러더니 그 양반이 목사가 됐어 나중에. 제가 이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 이랬던 사람이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만 아버지만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때가 되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좀 하나님을 믿어라. 내 말만 믿으면 되니까 네 속에서 배워가지고 따지지 마라.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운 거 그거 자랑하지 마라. 그거 다 썩은 지식이야. 그저 말씀만 떨어지면 무조건 믿어. 조건이 없어요. 제가 구원받고서 제일 먼저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는 말이죠. 이 공항에 내리잖아요. 안 갔다 와서 이 줄이 얼마나 길어요. 막 짜증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 시간에 상담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거 말하면 돼요.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뭐예요?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게. 땅에 장사까지 됐다가 셋째 날에 사는 지옥까지 가서 우리 죄를 없애버리고 올라오셨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불평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첫사랑 버리는 거예요. 우리 그 한국에 어릴 때 그 목사님이 83상가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2장인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매일 며칠 동안은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씀만을 전하는데 어떤 교회 안에 이렇게 강교상이 걸어와가지고요. 쑥 들어가는 강교상 속에서 뭘 꺼내가지고 신문제 싼 걸 뭐 꺼내버려. 칼이야. 목사님,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심장을 찔러가지고 피를 낭자하게 강교상에서 그러고 숨겨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순교가 아니라고 말해. 어떤 사람은 순교라고 또 교회가 갈라지더라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거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 뭘 자기들이 순교도 아니다 떠들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 6.25 때도 순교하려고 말이죠. 일부러 인민군 앞에서 막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 인민군들이 예배드릴 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야. 거기 앉아. 이렇게 명령해서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게. 벌벌 떨어가지고 말이지 죽을까봐 이건 종이 아니죠. 가짜들이죠. 그 인민군들 대부분이 그 당시에 그 다 평양에 먼저 부흥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대개 어머니가 뭐 권사고 그래. 권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뭐 벌벌 떨면서 예배 안 들고 끌려온 사람이 이 가짜들 그러면서 다 죽여가지고 그냥 미리 파는 구덩이 다 죽였잖아요. 제가 중국 갔을 때도 연변에 가가지고 이 모르에서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 도망강 이 맞은편에 그 무안이 보여요. 무안이 보이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근데 공산당 중학교 교장 선생이 같이 우리를 안내했잖아요. 그리고 그분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나는 공산당인데 어떻게 믿냐고. 사실 우리 어머니는 권사님이었다고. 조선족이죠? 그래서 거기서 영접시키고 제가 안수해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 죄송이다. 그 목사님이 세 분이 갔으니까 세 목사님이 그 안수를 해줬다고요. 난 틀림없이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1996년이에요. 그때가. 예? 자, 그래 보십시다. 아직 시간이 있네. 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누가 종이 밭을 갈거나 양을 치다가 들에서 돌아오면 곧바로 말하기를 가서 앉아 먹으라고 하겠느냐. 오히려 그에게 말하기를 먹을 것을 준비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뒤를 두르고 내 시중을 들라. 이런 일을 한 후에야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겠느냐.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중에서 고맙다고 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을 하고 나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말하라 하고 하시더라. 이게 주의종입니다. 요즘에 많은 주의종들이 주님 자리에 올라가 있죠? 성김을 받으려고 그러죠. 내가 이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왔다. 목숨까지 버리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죠. 종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님자를 붙입니까? 아무리 무슨 사람들이 볼 때 큰일을 했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자랑할 게 없어요.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이 여러분 생각해보니 전도할 때 성령과 능력이 나타나므로 복음을 전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요, 그 위로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분이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옮겨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집어넣는 이러한 능력 있는 그분이 나타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합니까? 뭐 멕시칸들이 착해서요? 아이 정말이에요. 착하다고 영접하라. 여러분 착한 사람에게 복음 전해보세요. 영접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런 전부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 70인 제자 보내고 와서 아, 우리가 아, 주의 이름으로 하니까 막 마귀가 그냥 번개처럼 떨어진 것을 봤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항복하다 그랬죠. 예수님 뭐랬죠? 내가 마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봤다. 주님이 같이 간 거예요. 거기. 우리가 복음 전하려면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가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자면 안 돼요. 다른 교회에서 거기 간다고 하는 건 복 성교 아니에요. 남이 서른 성교 간다고 비행기 타고 뭐 전세나 가지고 간다고 성교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가도요. 주님만 같이 가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데 어차피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가서 야 우리가 했다고 그러죠. 웃기는 얘기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소련 선교 제가 있던 교회도 소련 선교를 거의 최초부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선물 준다고 소문 내면 다 모이는 거기.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안 주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선물 준다 그걸로 우르르 가는 거야. 이게 선교입니까? 아 그리고 그렇게 한 목사님이 갔는데 거기 선교사 보고 내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할 거 보니까 사람들 동원하라고. 근데 그날 아마 다른 교회로 갔는데 사람이 별로 안 모였어. 왜 사람을 못 모이게 하냐고 말이지. 지금 사람이 많아 신나잖아요. 세상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이 여기 계시면요 몇 사람만 모여도 성령이 임해가지고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저는 희한하게 원래 목소리가 큰데 요즘 목이 쉬어가지고요. 좀 그렇지만 꼭 내가 얘기하고 나면 뭐 한 만 명이 돼서 설교한 것처럼 내가 하더라고. 그 사람 몇 명은 소곤소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컨트롤이 안 돼. 컨트롤 안 해서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의 종들입니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직분은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죠. 그러나 목회자도 내려오면 다 형제자매입니다. 주 안의 형제자매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다 형제자매 이렇게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저희가 직분을 세워보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 오셨기 때문에 뭐 다른 교회에서 부르는 사람을 또 안 부를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불러드리는 거고 다 그 사람은 형제, 자매 그러면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좀 모욕감을 느끼잖아.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 이놈 왔는데 형제요 그러면 기분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그게 전통 아닙니까?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시해서는 안 돼.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괜히 잘못 얘기해가지고 낙심하게 하면 안 되고 무시당한 것처럼 느끼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뭐 시간이 여기까지 안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중요한 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실족에 관한 거 또 용서에 관한 거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신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저희가 되도록 또 주님의 그 말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가능한데 문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